영국 록밴드 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흥행 수익이 영국에 이어 2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신나는 음악에 전설적인 록밴드 퀸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One more. How many more Galileos do you want? 개봉 4주차를 맞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록이란 장르의 성소수자를 소재로 다뤘음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음연을 재현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고 좋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세 번씩이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다 같이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얼롱 상영관은 오픈 10분 만에 매진되기 일쑤고 같은 영화를 다시 보는 재관람률은 다른 영화의 두 배가 넘습니다. Just one thing everybody wants. 아름다운 배경과 OST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라라랜드. 뮤지션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영화 비긴 어게인 등 한국 박스오피스에선 유독 음악 영화에 대한 호응이 높습니다. 음악과 영화를 한 작품을 통해서 다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했고요. 장르 영화의 관객이 늘었다는 점이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는 재미에 듣는 재미를 더한 음악 영화가 올가을 극장가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